안녕하세요. 용산골 할매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채널을 신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요. 집안의 모든 평안과 하시는 일이 전부 다 잘 되시기를 용산골 할매당 항상 기도드립니다. 원숭이띠들이요, 긴 턴을 지나왔어요. 이제 밝은 세상 나왔습니다. 그러니 정말 고생도 많고 준비도 많이 하셨는데 이제서야 이 결실을 맺고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띠 중에 하나입니다. 높고 낮음이 굴곡이 굉장히 많은 띠 중에 하나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엎었다 뒤집었다를 몇 번 반복을 하셨다가 2020년도 와서 좋은 기운으로 앞으로 전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띠인 것 같아요. 임신생이죠, 29. 올해 들어와서 이제 굉장히 좋은 기운으로 많이 좀 이렇게 움직이셨는데 이 원숭이 띠들이 전반적으로 하반기부터 내년 운까지 이어지는 운세예요. 지금까지 내가 노력한 것만큼 이득이 없어요. 내가 10개로 노력을 했는데 10개를 갖고 오셔야 되잖아. 근데 5개가 6개 갖고 오기가 너무너무 버거워요. 굉장히 몸이 지치는 운이었으며 올해 들어와서 점점 올라가면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부터 내 실력 발휘를 좀 할 수 있고 내가 투자한 것을 거두고 이제서야 이 창고나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여지는 운세예요. 그리고 금전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있잖아요. 막 자영업 하시는 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내가 인정을 받고요. 내 일을 하시는 분들도 활성화가 돼갖고 좀 돈이 좀 쌓이고 또 혼자 계시는 분들 역시 뭐 결혼운이나 인연줄이나 이런 게 좀 하반기로 넘어가면서부터 좋으면서 내년까지 이어지는 운세입니다. 근데 이제 41살 경신생들도 다 좋거든요. 근데 41살도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뭐 승진시험이나 자격증시험을 몇 번씩 보셨던 분이 계속 탈락을 했어요. 그랬으면 하반기에 시험운 이런 게 좀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고요. 승진뿐만이 아니라 혼자 계시는 분들도 인연줄이 들어오고 또 지금까지 내가 직장생활을 계속 하셨던 분이 하반기에서 내가 뭔가를 좀 준비를 한번 해볼까? 내 사업을 한번 해볼까? 내 일을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올해는 새 문서도 들어와요. 그래서 41살 경신생들도 굉장히 좋은데 특히 우리 53살 가지신 무신생들은 정말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라 그래야 되나 굉장히 좋아요. 이제서야 내가 새로운 기운으로 뭔가를 시작을 하고요. 관직에 계시는 분 남자분들은 명예를 내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기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까지 힘들어서 관제나 소송이나 답답해셔서 많은 구설을 안고 이렇게 오셨던 분들도 하반기로 넘어가면서부터 그게 많이 회복이 되는 그런 운세에 금전운이나 사업운이나 명예나 좀 많이 상승이 될 수 있는 그런 운이니까 무신생 가지신 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예, 지금까지 힘들으셨죠? 이제는 좀 빛 좀 보세요. 나 저는 너무 웃긴 것 같아. 네, 아니 지금 정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65세 병신생 가지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일용직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하루 벌어서 하루 버시는 분들도 일도 많고요. 또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이 주문 오다도 이 초반보다 중반보다 하반기로 가면서부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65세, 66세까지 이어지는 운세니까 가을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이 문서운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병신생들도 좋고 77세 갑신생들도 금전운이나 뭐 사업운이나 뭐 연인운이나 다 좋은데 내년까지 넘어가는 수에 한 가지 조금 안 좋은 점은 2020년, 2021년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이 땅 속에 뿌리가 깊게 박혀 있으면요, 아무리 눈보라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요, 그 나무 안 쓰러져요. 2020년, 2021년도에는 굉장히 좋아. 근데 너무 좋은 것만 믿고요, 막 투자를 하고 뭐 어디를 막 저지를 만약에 하셨어요. 2022년도에요, 삼재가, 악삼재가 들어와요. 내가 벌었던 거 한 입에 또 딱 털어먹을 수가 있어요. 원숭이들이 이 굴곡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올하고 내년에 좋으면 내 것을 딱 해서 묶어놓든지 흐트러지지 않게 좋은 기운으로 뿌리를 깊게 박아서 정말 삼재바람이 불어도 내가 쓰러지지 않게 단단히 준비를 해주신다 그러면 2년 후에 삼재가 오더라도 내가 그거를 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원숭이띠가 되신 분들 좋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좋은 기운 그대로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